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누가 뭐래도 종목별 장세였죠. 지수의 시작과 끝을 비교하면 뭐 살짝 오른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이 뭐 일주일에 한 10포인트씩 올려줬던 11월에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좀 쉬어가도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다. 뭐각 섹터별 대장은 쉬어가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준다라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손흥민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푸스카스 상이라고 1년에 제일 멋있는 골 넣은 사람에게 주는 상, 세계에서 1년에 제일 멋있는 골 넣은 사람에게 줬는데, 케인이라는 선수가 에이스지만 케인이 없어도 손흥민이 다 하거든요. 뭐 이런 거죠. 예, 뭐 그런 겁니다. 게임에서는 이제 내 캐릭터가 집에 가도 이제 미니언들이라고 조그만한 쫄병들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예, 그런 것들 착안을 해서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월요일은 현대차가 쉬어도입니다. 이번 주는 뭐 자동차가 조금 밋밋하기는 했지만 현대 오토에버의 경우에는 정말 큰 존재감을 좀 발휘를 했습니다. 3개 회사가 통합이 된다고 하죠. 현대 MN소프트, 현대 오트론,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오토에버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통합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현대차가 그리고 있는 미래 밑그림에 큰 획을 좀 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림을 뭐 열심히 덧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획을 몇개좀 그려 넣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신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정의선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지배력 강화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현대 오토에버 지분 구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의선 회장이 9.57%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합병하게 되면 7.44%,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이용했을 때 지금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서 다른 쪽, 뭐 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늘린다면 앞으로 경영권도 조금 더 단단히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가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결론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해 정말 뭐 화려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올해 여름은 현대차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7월과 8월에 정말 강한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좀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반등세를 이어냈는데, 이렇게 현대차가 이번 주한주 정도 쉬어가도 다른 종목들이 그 섹터 안에서 다른 종목들이 분명히 받쳐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쉬어도 현대차도 쉬고 삼성전자도 쉬었다는 뜻인데요. IT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멋지게 빛을 냈습니다. 2013년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쪽으로 넘어가겠다, OLED 양산을 시작하겠다 하고 한 7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었는데, 보시면 여기 2020년 3분기 들어서 드디어 OLED 비중이 LCD 비중을 추월했습니다. OLED가 56.9%, LCD가 43.1%로 역전이 됐고요. 이런 흐름이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OLED가 더 비싸기 때문이죠. OLED TV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LG 전자의 TV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제 OLED 비중이 넘어섰다는 점에서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이득을 볼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쪽에도 LG 디스플레이가 점점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아이폰이 내년 초 상반기에 증산을 할 계획이라고 하죠. 올해 아이폰 12를 상당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아이폰 12의 생산을 늘린다면 LG 디스플레이, 뭐 이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도 이익을 좀더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바로 떠오르는 종목은 LG 이노텍이었는데, 사실 이 종목은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지만 삼성 전기와도 같은 종목들은 정말 강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의 결론도 삼성전자가 좀 쉬어도 다른 IT가 그 자리를 또 대체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LG화학이 쉬어도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어떻게 보면 올해 코스피의 주인공 3대장 꼽으면 딱 저는 이세개 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도 한번 봐야겠죠. 2차전지에서는
대장이 쉬는 동안 LNF라는 종목이 빛이 났습니다. LNF가 갑자기 뭐 상한가에 육박하는 강한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LG 화학이라고 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부르죠. 아직까지는 이게 분할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과 2년 동안 1조 4,54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최근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460%가 넘어가는 그런 규모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21년, 2022년 LNF가 이 일만 계속해도 뭐 충분히 할 몫은 다 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계속 이름을 알리게 된다면 매출 비중을 훨씬 더 높이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 호재는 뭐 계속됩니다. 테슬라가 이제 12월 21일 정말 멀게 느껴졌었는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돼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바이두 쪽에서도 자율주행차만 하다가 갑자기 또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네요. 뭐 물론 이쪽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CATL이 뭐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래도 뭐 LG화학도 그리고 또 다른 국내 2차 전지주들도 어느 정도 먹거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요일도 LG화학이라는 대장이 쉬어도 또 빛나는 종목, 뭐 LNF뿐만 아니라 포스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나와주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3대장 끝나고 나서 이제 코스피가 쉬어도 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서서히 파란불을 많이 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그 흐름이 계속 짙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장 끝나고 나서 이게 빨간불로 바뀌었었거든요. 이 932억 순매수를 제외하면 뭐 이번 주 사실상 거의 매일매일 매도세를 이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그러면서 코스피가 이번 주에 위쪽에서 뭐 물론 하락세가 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위쪽에서 계속 다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어디 갔나 했더니 코스닥 쪽에서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 들어서 빨간불을 3번이나 켰고 이번 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파란불보다는 확실히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빨간불을 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이런 흐름을 힘을 받아서인지 코스닥은 최근까지도 신고가 경신 랠리를 계속 달리면서 950선을 노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더니요. 전기전자,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 SDI, 뭐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 포함되어 있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코스피의 업종인데 이 업종은 외국인들의 힘을 받아서 버프를 받아서 11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다가 12월에는 확실히 이번 주 들어서 조금 꺾이는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뭐 이쪽에 소부장주라고 우리가 부르죠.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이번 주에 정말 뭐 유례없는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쉬어도 코스닥이 어느 정도 채워준다. 결국 IT 전체에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넓게 봤을 때는 국내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 수급이 막 이탈 러쉬를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연말은 나눔이죠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와, 이 종목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제 진짜 많은 종목,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구나 라고 느꼈던 게 이번 주에도 정말 강했죠. 이번 주에 솔직히 말해서 주인공 한 종목만 딱 뽑자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이렇게 막 갭을 이렇게 크게 띄우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저는 이제 시장에서 뭐 몇 년 그렇게 오래 보지는 않았지만 한 3, 4년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뭐 이슈도 있긴 했죠. 연동형 요금제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국전력 쪽에 부담이 좀 덜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저는 단순히 이슈가 너무 이렇게 호재성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호재성 이슈 하나만 나와라라고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계속 참고 참다가 제발 하나만 걸려라 했는데 딱 하나 걸린 게 이 한국전력의 흐름을 이렇게
혀를 약간 뚫었다고 하나요? 네, 이렇게 한번 쭉 뽑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켜봤던 종목 중에 하나는 대웅제약입니다. 와, 이 종목이 제가 모르겠어요. 이 종목이 이긴 건지 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메디톡스와 ITC 미국에서 지금 그 다투던 부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강세를 보인다고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 정도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베끼긴 베낀 것 같 아니 베꼈다는 표현은 안 쓸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의심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10년 동안 뭐 안 된다고 했다가 21개월로 축소가 됐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더는 김에 시원시원하게 덜었다. 약간 그런 측면에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코로나19 치료제 그것도 이제 3상까지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하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면서 얘도 혀를 한번 쫙 뚫어주니까 이렇게 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도 그러더라고요. 보험주, 한화생명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점도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년에는 올릴 것이다. 2023년에는 올릴 것이다 라고 점을 찍은 그 위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분석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얘도 이렇게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CS윈드 신재생에너지가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친환경 이런 제목을 달았던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거의 확정을 지었죠. 그러면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은 나눔이조라는 표현을 썼던 게 사실 지금까지 대형주, IT,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쪽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다면 지수는 좀 정체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약간 연말 분위기 내면서 서로 나눠 가졌다. 그 수급들을 나눠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사실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백신 얘기. 화이자는 뭐 어느 정도 접종이 되고 있고요. 모더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이제 미국에서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개도 아니고 백신이 두 개가 나온 셈인데 이러면 한번 쭉 이렇게 지수가 뽑아줄 만한데 왜 안 가지? 그리고 또 트럼프 대 바이든의 그 구도가 사실상 이제는 바이든이 이겼 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확실성 하나 제거했다고 치고 그리고 또 그 재정부 양책 이 부분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거의 뭐 맨날 뭐 가능성 기대감 이랬다가 이제는 거의 초읽기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벌써 급물살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불확실성을 덜고 호재성으로 바뀌면 한번 이렇게 쭉 지수가 뭐 3천까지 한 방에 쭉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시면 맨 밑에가 다우고요. 그 다음 위에가 연두색의 S&P고 그 위에 이 하늘색이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제일 높게 올라간 게 이게 러셀 2000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형주가 너무 많이 이렇게 그 증시를 이끌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연말이니까 수급 나눠 가져라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 한번 통합돼서 막 대장이 이렇게 한번 한 명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분열이 되고 그 나눠 갖고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통일되고 분열되고 통일되고 분열되고 그냥 뭐 그냥 작은 역사 장이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댓글 보니까 뭐 지수와 종목 방향성을 예측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그런 거 안 합니다만 그냥 이거는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이니까 그냥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드리면 지수는 뭐 앞으로 그냥 당분간은 연말 연시까지는 뭐 큰 모멘텀 엄청난 호재 모멘텀이 이제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그 안에서 종목들은 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뭐 3대장 그런 섹터의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뭐 절대 팔면 안 되는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이득이 났다 수익이 났다 싶으면은 뭐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른 쪽에 뭐가 오를까 다른 그 연말 분위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에서 제가 오프닝에서 손흥민 선수 얘기를 잠깐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올해 폼이 진짜
크레이지 모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골을 넣지는 못해요. 한 경기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뭐 2주일 쉬면은 그 다음에 뭐 세 골 네 골 몰아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연시 일단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략 내년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갈까 편안히 좀 쉬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